안녕하세요, 멍멍 냥냥 루튜브의 멍 변호사 김민선, 양 변호사 최희선입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혼에 뭐 안 중요한 게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뭐 관심 뭐 원하시는 거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혼했을 때 아기가 있는데 만나고 싶다. 면접 교섭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혼으로 모두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아기가 있으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접 교섭권일 텐데요. 사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을 안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기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애는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지는 새 아빠가 생겨서 우리 가정 다시 새로 이뤘는데 꼭 보여줘야 되냐, 친아빠라고 꼭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이제 뭐 아이를 못 보는 그런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이의 권리예요. 정서적으로 이제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다 보는 게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떠한 뭐 정말로 이제 큰 폭행이나 이런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면접 교섭권을 이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양육비, 그러니까 면접 교섭의 이행 여부하고 양육비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양육비를 못 받았는데 내가 면접 교섭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애기, 우리 애기 나 돈도 안 주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애기 보여줘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내가 뭐 애 안 보여주는데 돈 줘야 돼? 그러니까 애 안 보여줘요. 나 돈 안 줘. 막 이렇게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양육비랑 이제 뭐 면접 교섭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비도 면접 교섭도 그것이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한테 동태를 씌울 수는 없다는 게 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안 주더라도 면접 교섭은 꼭 이행을 해주셔야 되고 면접 교섭이 되는 거랑 또 관계없이 양육비도 꼭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 각자의 의무를 잘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 고유정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뭐 무슨 면접 교섭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뭐 사건이 뭐 큰 사건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뭐 다룰 사건은 아닌데 그게 이제 살펴보면 그 이제 피해자 아이 아빠가 2년 동안 아이를 면접 교섭을 전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보러 가다가 사실은 그렇게 참변을 당한 건데 그런 일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기를 2년 동안 못 보고 3년 동안 못 보고 왜냐면 면접 교섭 해주세요 해도 안 보여줘 그럼 사실은 그만이니까 이제 아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이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센터라는 게 있어요. 면접교섭센터? 네. 이름은 그게... 도담도담인가요? 네, 맞아요. 도담도담이라는 면접교섭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일방적으로 안 보여주는 경우에 이제 아이를 조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센터인데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제 인천가정에 생겼죠.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참 그 장소도 마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면접 교섭 센터를 활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면접 교섭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멍멍 냥냥 루튜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도전 2020 외상 사망 제로 도시 인천. 권역외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제1회 권역외상체계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권역외상체계와 관련된 영상 컨텐츠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대상 1점과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2점을 시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